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이고요. 여러분 오늘은요, 지금은 멸종한 한 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오늘 재미있는 소식이니까요,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고 제가 보장합니다. 자, 여러분 일단 이거 이웃집 과학자에서 가져온 기사인데요. 여러분 메갈로돈이라고 하는 아주 옛날에 살았던, 지금은 멸종했지만 엄청나게 큰 상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동족을 잡아먹으면서 자신의 몸을 키웠는지 점점 엄청나게 큰 크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어보다 훨씬 크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볼까요, 한번?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했던 상어 중 가장 컸던 메갈로돈은 이빨 하나가 수박만 하고 턱 힘은 티라노사우루스만큼 강력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비교하는 거예요. 이거 현생 상어고요. 이게 메갈로돈인데, 엄청나죠, 여러분? 여러분, 아시다시피 상어는 어류 중에서 연골 어류예요. 굉장히 원시적인 그 몸의 형태를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몸에서 턱뼈하고 이빨만 화석으로 남고 나머지는 화석으로 남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빨로 수정을 하는 거죠, 그죠? 몸 크기를 엄청나죠, 그죠? 근데 진짜 이름 자체도 그리스어로 거대한 이빨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이 상어의 몸길이 15에서 18m니까 여러분 진짜 지금 고래상어 정도보다 더큰 거죠, 그쵸? 엄청난 크기죠. 와, 무섭습니다, 진짜. 코끼리도 한 입이겠네, 그죠? 히스토리컬 바이올로지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메갈로돈은 인간 성인보다 큰 새끼를 낳았다. 이번 연구의 주요 저자인, 와, 인간보다, 미국 드폴 대학교의 고생물학자 켄슈 시마다. 이번 연구는 메갈로돈이 태어난 그 순간부터 이미 큰 물고기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컸다. 인간 성인만 했다. 야, 대단하네요. 이번 연구에서 메갈로돈의 번식 생물학, 성장, 수명 등에 대한 비밀을 밝혔다. 메갈로돈의 거대한 크기는 어미 자궁에서 부화한 새끼 메갈로돈이 주변에 있던 부화하지 않은 형제들 먹으면 성장한 것과 관련이 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현생 상어들은 이렇게 알주머니에다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거기서 새끼가 부화해서 나오는데, 옛날 메갈로돈은 태내에서, 그죠? 그렇게, 번식, 저기 뭐지? 아이가 깨어나가지고 태어났나 보죠? 여러분 보세요, 이거 봐. 메갈로돈. 보통 이게 가장 큰 크기는 맥스가 이 정도 되고, 그죠? 근데 지금 우리 그레이트 샤크, 그죠? 6m 정도 되는데, 이렇게 크다. 이야, 이거 진짜, 바다에서 마주치면은 진짜, 메갈로돈은 화석 기록이 풍부하다. 메갈로돈은 약 1600만 년 전부터 160만 년까지 지구에 살았다. 그래서 메갈로돈이 멸종한 시기는 지질 시대로 따져 본다면 플라이오세와 플라이스토세의 경계이다. 왜냐하면 메갈로돈의 이빨 화석은 약 1500만 년에서 260만 년 전에 기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260만 년 이후 화석 기록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지질학적 시대, 생물학적 시대의 기준으로 보면은 비교적 최근에 멸종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250만 년 전에 출현했다고 그러니까, 그쵸? 얘네들이 멸종하고 조금 지나고 진짜 눈 깜빡할 사이에 인류가 등장했으니까 진짜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저거네요. 생물이네요. 그래서 상어는 평생 이빨이 빠지고 반복적으로 자라나기 때문에 특정 시기 이후 출토된 치아 화석이 없다는 것은 메갈로돈이 멸종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렇네. 그렇죠? 저 비교적 화석 샘플이 풍부하니까 비교적 정확하게 멸종 시기를 지금 특정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멸종된 상어와 마찬가지로 메갈로돈의 생물학에 대해서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점들이 많다. 그래서 연골 어류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남아있는 것은 이빨 화석이다. 이거 말씀드렸고요. 그렇죠? 그런데 시마다 교수에 따르면 일부 거대한 척추뼈의 잔해가 남아있다. 그런데 아주 일부, 그죠? 근데 벨기에 왕립과학원에 있는 메갈로돈 척추 샘플이 있다고 하네요. 나이테와 유사하게 매년 기록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성장 밴드를 CT 스캔을 통해서 했다. 이게 지금 그건가 봅니다. 척추뼈인가 봐요. 나이테처럼, 그죠? 점점 성장하는 게, 그죠? 야, 이런 샘플은 되게 귀중하겠다, 그죠? 연구원에 따르면 직경이 약 15cm인 이 척추뼈는 오늘날 백상아리의 척추뼈와 비교했을 때
이전에 길이가 약 9m였던 메갈로돈에서 나온 것이다. 근데 CT를 스캔을 하니까 척추뼈가 26개의 성장 밴드를 가지고 있었다. 그 이는 9m 크기의 메갈로돈이 46세에 죽었다. 되게 오래 살았네. 그죠? 각각의 띠가 형성됐을 때 몸의 길이를 거꾸로 계산함으로써 연구진은 이 메갈로돈이 태어날 때 크기가 약 2m였다. 엄청나네. 그죠? 태어날 때부터 2m라 뭐. 어떻게 그렇게 크게 태어날 수 있지? 참 신기하다. 그래서 메갈로돈은 아마도 상어 세계에서 가장 큰 새끼를 낳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부화하지 않는 형제들을 먹어치운다. 야, 이것도 이 자료들은 또한 오늘날의 모든 악상어 목과 마찬가지로 메갈로돈의 배아도 자궁에서 부화하지 않은 알을 먹으면서 어미 안에서 자라났다. 자궁 안에서 벌써부터 자기 형제들을 잡아먹었다는 얘기인데 끔찍하다. 벌써부터 포식성이 나타나네. 그죠? 어렸을 때부터. 난식이라고. 난식. 그죠? 그러니까 알을 먹는다. 그죠? 난식이라고 알려진 이 행위는 자궁 내에서 동족끼리 서로 잡아먹는데요. 와. 무섭다. 벌써 그 어미의 자궁 속에 태내에서 벌써 이렇게 동족끼리 먹는. 그죠?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고요. 와, 끔찍하다. 상어는 진짜. 참고로 악상어 목에, 목은 상어의 한 목으로 백상아리와 청상아리가 이 목에 속한다. 그래서 악상어 목의 상어 그룹은 조기에 부화한 배아가 주변에 부화하지 않은 알을 먹어치우는 특성이 있다. 이 상어는 난소에서 수백만 개의 알을 만들고 배아는 부화할 준비가 될 때까지 모체 안에 머무른다. 난태생. 여러분 이거 난태생. 여러분 그 구피 같은 것도 보면은 알을 낳아서, 그쵸? 어미의 몸에서 새끼가 돼가지고, 새끼를 낳거든요? 되게 신기합니다, 그게. 꿈을 꾸는 걸, 저는 어렸을 때 그걸 본 적이 있는데, 구피가 배가 팍 불러드니, 조그만 치어들이 꾸물꾸물 나오거든요? 이런 비슷한 것 같아요, 그쵸? 난태생. 심지어 오늘날 샌드 타이거 상어는 이따금씩 부화한 형제 자매들도 먹어치운다. 그래서 영양분을 보충한다. 그 결과 소수의 배아만이 살아남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역시 진화는 냉혹해서, 그렇죠? 먼저 깨어난 그리고 좀 더 큰 그런 개체들이 이제 그 근처에 있는 알이 다 영양분이잖아요. 그걸 먹으면서 더 몸집을 키우는 거네, 그렇죠? 야, 무섭다. 자연이란 냉혹하네요, 그렇죠? 또한 각각의 배아들은 태어날 때 상당히 커질 수 있다. 그렇게 됐다. 와, 신기하다. 이런 것까지 밝혀냈네요. 연구제에 따르면 어미들은 이렇게 거대한 배아를 키우는데 에너지 소모가 클 테지만 거대한 몸집은 다른 포식자들에게 잡아먹힐 가능성을 줄여준다. 그렇죠? 여러분 2m 크기로 태어나는데 그것도 포식성 어류인데 그 천적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상어한테. 메갈로돈한테는 적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갓 태어난 상어에게 매우 유리하다. 그래서 마틴 베커라는 교수가 이 연구 결과는 메갈로돈의 성장 과정뿐만 아니라 배아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출산하고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었는지 등에 대한 삶의 역사를 재정의했다고 합니다. 야, 진짜 신기하네, 그죠? 그리고 연구에 따르면 메갈로돈은 출생 이후 꾸준히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적어도 46년간 매년 평균 16cm 속도로 자랐던 거 엄청나게 빠르게, 그죠? 여러분 이거 지금 보시면 영화 메갈로돈의 예고편인데 여러분 보시면 진짜 실제로 이 정도 크기가 되는 거죠. 이게 과장이 아닌 거죠, 지금. 와. 그리고 기대 수명은 88년에서 100년 정도로 엄청 오래 장수하네. 여러분, 생명체 중에서 100년 정도 사는 게 정말 드물잖아요. 와, 이거 재밌겠다. 이게 지금 과장이 아니라는 거죠. 메갈로돈. 아, 이거는 지금 예전에 개봉했던 영화 아닌가요, 이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시무시한 지금 메갈로돈의 그 어린 개체들, 그쵸? 생활, 생태 이런 것을 한번 알아봤고요. 야, 이런 거대한 상어들이 우리 바다를 헤매고 다녔을 때 그걸 생각하면 진짜 지금도 막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내일 또 더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뵐 테니까 여러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